먼저 오늘의 주인공 양파를 반으로 가른 뒤 크기가 작은 안쪽 부분은 따로 분리해서 2등분으로 썰어주고 크기가 큰 바깥쪽 부분은 3등분 또는 4등분으로 썰어주세요. 청양고추는 1cm 길이로 썰어줍니다. 밀폐 용기에 썰어놓은 양파와 청양고추를 서너 번 정도 나눠서 넣어가며 층층이 담아 대기시켜 주세요. 냄비에 물 800ml, 진간장 3스푼, 소금 50g, 설탕 250g을 넣고 소금과 설탕이 잘 녹도록 저어가며 강불에서 끓여줍니다. 절인 물이 팔팔 끓어오르면 1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오늘 만드는 양파 장아찌는 간장 양을 최소화하여 오래 두고 먹어도 양파의 색이 산뜻하게 예쁜 양파 장아찌입니다. 이제 냄비를 불에서 내린 뒤 1분 정도 그대로 두어 한김 식혀주고 식초 230ml를 넣고 휘휘 저어 새콤한 맛을 더해 절인 물을 완성해 주세요. 대기하고 있던 양파에 절인 물을 부어주는데요. 양파가 숙성되는 동안 양파에서 채즙이 빠져나오면서 충분히 물이 생기기 때문에 절인 물을 부었을 때 양파가 푹 잠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절인 물이 완전히 식으면 뚜껑을 닫아 실온에서 8시간 정도 숙성시킨 뒤 냉장 보관하여 다음 날 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산뜻한 빛깔만큼이나 맛도 산뜻한 정말 맛있는 양파 장아찌 어떠신가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